피를 받아온 게 이제 하루 된걸 받아온 거거든요. 원래는 그냥 땅콩을 갖다 드셔도 돼요. 넓게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고요. 지금 처음이니까는 물을 좀 한 3시간에 한 번씩 물을 주셔야 돼요. 그 콩나물 재배기 같은 거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. 검은 천을 덮어 빛을 차단하고 따뜻한 곳에 두면 끝! 일주일이 지나면 아까 그쪽에서 보신 것처럼 한 이만큼 자랄 수 있게, 그래서 집에서도 그 정도 충분히 키워 드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게 몇 통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키우려고, 많이 키우려고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잘 자란 새싹 땅콩으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? 말려가지고요, 차를 끓여 먹을 수 있게 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그 차를 계속 수시로 목마를 때 먹으면은 엄청 효과가 좋아요. 방 안에 온도가 좀 있으니까 한 3일 정도면 싹 마르거든요. 완전히 마른 새싹 땅콩은 과자처럼 먹어도 고소하다는데요. 그런데 이때 애써 말린 새싹 땅콩을 다시 찜통에 넣는 모습 포착. 아,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요. 말려가지고 이쪽에서 찌고 과정을 한 3번 정도 해야지만 제대로 성분들이 우러나거든요. 인삼이 찌고 말리면 홍삼 되듯이 생채를 찌고 말리면 바로 이게 되는 거죠. 일반적으로 이런 증습과 건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선 소화 흡수가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. 또 새싹 땅콩의 중요한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의 보존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평소 혈액 내 염증 수치가 높거나 당뇨병이나 또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분들,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땅콩 새싹을 증숙 후에 섭취를 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먹으면서 사실 그 당뇨에서 느끼는 무슨 갈증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고요. 혈당도 많이 낮아지고, 그래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.